페이드가 좀 바뀐 느낌입니다. 죽은 건가? 가논성을 탈출해야 되는 건가? 제에다가 따라오라는데 그냥 바다로 떨어지면 안 되나? 일단 버리고 먼저 가고 있습니다. 쟤다가 와야 열리나? 뭐죠? 어디야? 쟤다가 안 보이네요. 할래. 선상님 어디 가셨어요? 난감한 상황. 네. 여기 뭐죠? 아, 여기 아니,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당황스럽습니다. 따라오라더니 보이지도 않고. 까먹어서 위태위태 한 상태고요. 잘못하다가는 오 미안 하다가는 한 오버될 것 같은데 그냥 오카리나로 탈출하면 안 되나? 뭐지? 저에다가 네, 갇혔습니다. 이런 이벤트 봅시다. 아이고 시간은 깎여나가는데 그냥 계속 맞아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망했어요. 때만 또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필요 없는 하트. 지금 빨리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한데 30초 남았습니다.
계속 돌에 맞고 있네요. 어차피 여기로 올 거잖아. 빨리 와. 일로 버리고 빨리 내려가지. 오실 테니까. 안 오나요? 이런 타임 오버인데요 이거 진짜. 아우 진짜 게임 오버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미안. 4초 까먹었네. 어차피 오실 거. 기다렸다가 들어가고요. 이쪽에 바로 옆에 있었구나. 일단 전투할 거 생각하면은 미리 좀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진짜 거의 쓸 일이 없던 열매를 좀 쓰죠. 까지 볼 수 있으려나. 아이고 미안. 이 다리가 살려준다. 우리랑 전투. 가까이 와 이 자식아. 말이 됐고 방어할 때는 이렇게 안 먹나 보네. 아니 왜 공격을 안 하고 계속 돌아. 됐네요. 일단 지금 1분 12초. 안쪽에 나오는 그 미라 아저씨가 나올 텐데. 또 안 와. 어디 갔어? 여기 온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58초. 이번에도 망한 것 같은데. 되려나?
채워서 지금 안 쓰니까. 아, 오카리나 안 되네요. 아, 그냥 옆으로 피해가면 되는구나. 정신이 없습니다. 45초 남았어요. 하면 또 안 보이고. 끝인 것 같은데. 어, 왔다. 오, 간호 구성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2차전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르기도 애매하고. 성은 뭐 저렇게 높이 해놨어? 조립식인가봐요. 감체되는데. 아, 저게 전투장으로 되는 건가?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있네요. 되나? 일단 오카리나 치우죠. 일단은 빛의 화살 세팅하고 쓸모없는 오카리나로 중간에 키 안 먹게 하고. 아까 요정 쓴 줄 알았는데 요정 쓴 게 아니었네요. 생겼는데 간호는 부활했네요. 트라이포스를 회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망치가 있죠. 참 망치 세팅했고요. 어, 꼬리를 이겨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만화가 없습니다. 오, 만화 나왔다. 좀 맞더라도. 다가가서 만화를 먹었구요. 어, 꼬리에 쌓아도 되네. 따라
하나를 못 먹어. 하나도 먹었다. 기억 없나며. 여기 하나 있네요. 무슨 좀 폭탄? 꼬리를 때리면 되니까 탄도 괜찮겠네요. 폭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필요 없... 뭐야, 한 번 더 눌렀나 보네요. 화살이야? 이쪽 바위 없애주려나? 이건 아닌 것 같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도 화살이네요. 오, 나왔다. 아, 뒤를 보고 좀 오게야지. 사주고. 나가 별로 없어요. 끝났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만화가 어딨어? 저거 두 배 정도 되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난 게 아니라 칼 주스로 왔대요. 다시 일어나셨다. 쏘고 마스터 수들은 몇 번 떨어지면 그냥 뒤돌아가서 부르게 안 되니? 아이고, 뒤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요정 버프 하나 봤고요. 제 화살이 제 꼴인데 지금 없기 때문에. 아니야, 몰랐어. 비석 없나요? 남아있는 거.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안 부셔질 것 같네요.
수 없어요. 누른 다음에 전투 모션 잘때 눌러서 아직 요정 두 마리 남았으니까 주목돼 있으면 구르기가 되니까 풀고 먼저 풀어서 풀고 풀고 실패했습니다. 때려 이 자식아. 더럽게 못 때리네. 아 됐다. 마스터 소드로 이제 한대 때려주면 되는 건가? 오 제다 공주가 피니시를 장식하고 하시네요. 아 뭐야 이게 끝이야. 테마의 검이 빛을 받고 오 끝났습니다. 이겼네요. 마지막 던전 괜찮아. 이제 봉인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가 나타났습니다. 인가 보네요. 어후 무서워. 같습니다. 원래 시간대로 시간의 용자가 과거로 돌아가서 용자가 없는 시대가 시작되겠네요.
아닌가? 맞겠다. 여기서 용자가 과거로 돌아간 시간대로 바람의 지휘봉이랑 연결되겠죠? 끝났습니다. 엔딩이네요. 그나저나 야숨 속편이 나온다던. 네. 언제 나올지 궁금하네요. 시간의 오카리나가 끝났으니 다음은 뮤즈라에 가면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찾아보면은 저기 만화를 최대치 들려주는 대요정이 있었을 텐데 제가 못 발견하고 지나간 것 같고요. 그건 뭐 따로 공략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공략 본 게 그 혼의 신전이 어둠의 신전이었나? 그거보다 먼저 진행을 해서 순서가 꼬이는 바람에 참고하긴 했는데 플레이 영상이기 때문에 따로 뭐 그런 걸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끝냈으니까. 다시 재플레이 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는 있겠네요.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엔딩까지는 일단 대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